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알래스카에서 오신 알래스카 은혜와 평강의 순부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호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예, 네, 좀 전에 예. 소개해드린 대로 그 네. 멀리 그 알래스카 주에서 오셨는데 네. 어떻게 이번에 워싱턴 방문하신 어떻게 계기와 그 네. 일정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아, 이번에 여기 워싱턴 교회 연합회에서요 그 목회자 부부 멘토링 캠프에 예. 또 여기 섬기로 작은 강사로 와서 예.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예. 네, 예. 목회자 멘토링 캠프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네. 강사로 오셔가지고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또 하셨고 어떻게 그 목회자 멘토링 프로그램이 어떤 거였는지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참석하셨던 분들 반응은 좀 어땠는지 좀 아울러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처음에 그 목회자 멘토링 캠프에 참석할 때 마음은요. 네. 그 알래스카 그 변방에 있는 목사가 와서 또 이렇게 목회를 많이 하시고 또 되게 큰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무엇인가 나눈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네. 그런데 와서 예, 저도 이민자의 삶을 지금 30년 넘게 살면서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네네. 개척자의 마음도 있고 또한 또 이민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냥 진솔하게 나누면 그것이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또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 지역에 또 목사님들이 또 강사로 있으면서 함께 쉐어하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마음이 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고 네. 또 더 진솔하게 하면서 또 서로가 도전이 되고 또한 은혜가 돼서 참 정말 귀한 캠프였다. 또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김재양 목사님께서 정말 네네. 귀하게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네네. 함께할 때 기뻤어요. 네, 너무너무 네. 기뻤고 처음부터 끝까지 네. 뭐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게 아름답게 진행되는 그런 캠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들이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는 목회자들께서는 멘토링이 별로 필요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서 또 많은 사역이 있고 또 역사가 있었네요. 네네. 예, 목사님에게 사역을 다시 한번 저 귀하게 생각드리고요. 네.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목회자의 마다 전부 좀 다른 대답이 있겠지만 네. 어떻게 그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과정과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예. 예. 제가 알래스카로 89년 2월 달에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31년째 됩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이민을 가서 접한 곳이 이제 순복음교회고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그러니까 어쩌면 형식신자의 모습이 있었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처음에는 주일날만 겨우 지키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수요일, 금요일 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 알래스카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한 시즌에 뭐 산상수훈에서 성령 대망의 그런 거 하면서 네네. 하나님께 강권하심을 임하셨어요. 네네.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또한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뭐 알래스카에는 이민교회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네. 성도님들 중에서는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뭐 그때 그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의 그런 얘기 속에서 이제 오히려 제가 그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문제를 가지고 40일 새벽 예배 그 작정을 세 번, 네 번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100일 또 예, 예. 새벽 작정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네네. 맨 마지막에 네. 계속 기도를 해도 그리 큰 뭐 응답이라는 거 없었는데 맨 네. 마지막에 40일 작정 예배를 하는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8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라면서 쭉 말씀하시기를 너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별과 예배자는 그 말씀을 받고요. 어쨌든 그 말씀을 받고 40일 마치고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머뭇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선포를 했어요. 네. 우리 윤지사님 이제 신학 갑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골수암으로 투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도님들이 뭐 어쨌든 응답을 받았으니까 가야 된다. 한쪽에서는 네. 에, 어떻게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일할 사람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골수암 투병하시는 2년 동안 네.
그냥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못 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투병하시면서 저에게 제가 신앙 가르침을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주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본인이 투병하시면서 제목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본문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네. 강해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또 너무 힘드시면 항암 치료 받으시면 너무 힘드시면 뭐 이렇게 새벽 예배라든지 아니면 금요 예배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막혔었는데 하나님께 길을 여시니까요. 뭐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저는 순복음의 영성 때문에 한국으로 3학년 편입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한국에 시작한 것이 오살리 기도원이었어요. 기도굴에서 시작했어요. 동기들을 처음 만났는데 동기들이요. 뭐 기도굴에서 3시간 있다 보자. 근데 이게 이민자의 신앙사는 아무리 제가 열심히 신앙사라고 뭐 주여기를 간다지만 결국 쉽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동기들이 저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훈련 받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네. 영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이 저의 목회 가운데 그래서 지금 뭐 신학을 마치고 제가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그 동기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동역자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아름답게 그냥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사이가 됐죠. 네.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연과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또 알래스카 또 이민 간 것 자체도 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어떻게 지금 현재 알래스카 은혜와 평강교회 평강 순복음교회 그러면 그 현재 어떤지 그 현황과 지금 과정이나 이런 어떻게 언제 창립되고 지금 형 아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는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고요. 공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신학을 마치고 바로 또 앵커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개척을 했어요. 2005년 7월 10일 날 개척을 했어요. 아, 개척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지금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 저희 형님이 차라리 다른 지역이나 선교사를 나가지 고향에서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넓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데서 개척을 하다가 또 이렇게 나중에는 또 이렇게 뭐 그 군인 부부들이 이주하다 보면 또 서로가 좁은 지역인데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는 지역에서 또 이곳 지역 이 지역에 뭐 알던 친구들 아니면 동생들 또 많은 분들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개척을 했고요.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만약에 표현하자면 개척했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모습은 1년 전 그냥 이민 교회가 대부분이 뭐 미국 교회 새 들어서 새 들어서 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마인드가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아 처음부터 그냥 올인하자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작은 돈을 가지고 작은 건물을 샀어요. 단층짜리 그래서 이제 앵커리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데 그 한쪽은 사택으로 그다음에 또 거라지는 친교실로 한쪽은 방 두 칸짜리는 성전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원했던 건 이민자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냥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꿈꾸면서 하다못해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작은 그 투카 거라지 안에 그 친교실에다가 한쪽을 다 컴퓨터를 다섯 대를 놨어요. 그러면서 그 대학교 수준으로다가 그 컴퓨터를 빠르게 속도를 해서 좀 그런 건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인드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전 청소년 청년들에게 결국은 상처를 준 게 교회를 떠나게 만든 게 저희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해도 교회에서 해라 보는 앞에서 해라 친교실에 컴퓨터 놨으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은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에 가서 사실상 그들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오픈된 장소에서 그렇게 하니까 뭐 성인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친교 끝나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하다못해 저녁까지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한 30명이 되더라고요.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장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선배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교역자를 가르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온다. 근데 그걸 제가 처음 했어요. 그래서 뭐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저를 가르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한 15분 정도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저의 사역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청년 사역으로 바뀌었어요. 청년 사역으로 바뀌었는데 이 알래스카는 특수성이 겨울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실내 축구, 인도 사커를 하는데 이 청년들이 공원 차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축구를 차고 싶은 청년들이 제가 이제 거기에 로컬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문의가 왔어요. 은혜와 평강 교회 이름을 띌 테니까 축구 차는 비용을 대달라. 네네. 겨울철 그 리그 한 팀이 참석하는데 비용이 2,000불이었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인데 그 2,000불이라도 결국 적진 않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제가 크레드카드를 긁었어요. 예. 네, 그래서 오케이, 좋다. 근데 제 조건 하나 있다. 뭐냐면 경기 시작할 때, 끝날 때 기도하고 시작하자.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자.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 가운데 결국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가장 싸니까. 알래스카에서는요, 뭐 우리 한인 저기 청년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인사이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즐기기 때문에 가장 싼 시간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금요 철야 끝나고 뭐 기도회 끝나고 가서 경기장에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한 그들 경기에 마치면 또 손잡고 기도하고. 그냥 집에 돌려보는 게 아니라 새벽 시간에 교회를 불러다가 삼겹살도 먹이고 뭐 김치찌개도 해주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의 특징이 새벽까지 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그 적은 지역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청년들 대상으로다가 이 건물 바깥에다가 이 비닐하우스를 치고요. 탁구다리 놨어요. 네. 거기서 그냥 새벽에 탁구 치고 노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떤 청년들은 그냥 이렇게 키보드 치고 놀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 악기 하나만 사주면, 기타 하나만 사주면, 뭐 드럼 하나만 사주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악기를 이렇게 다루면서 이 알래스카에 있는 교민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가 콘서트를 하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한 2년, 그러니까 두 달 동안 그 연습을 해갖고 연말에 알래스카에 있는 대학교를 빌려서 우리들의 작은 콘서트라고 하면서 시작했어요. 두 달도 연습하면서 처음에 왔더니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콘서트를 잘 마치고 이게 티플이 한다고 노래방 가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콘서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했는데 이제 식당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보는 앞에서 저 친구들 은혜와 평강 이름으로 콘서트 했던 친구들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이런 그런 데를 가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가려지더라고요. 계속 교회 나온 친구들과 아니면 다시 이렇게 세상을 가는 친구들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는 정말 성장했어요. 아름답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 5년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 적은데 뭐 60명 이상 채워주셨어요. 그래요. 예. 근데 더 이상 어떻게 그러니까 성전이 작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공사를 세 번 했어요. 첫 번째는 화장실 두 개 했던 걸 하나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의자 하나로 돈 올려고. 두 번째는 강대상 이렇게 앞에 놨었는데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한쪽 코너로 또 공사를 또 했어요.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알래스카는 겨울철이 이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을 쌓을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뭐 여름철에는 그냥 차 대고 하는데 이게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못 저기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저희 그 당시에 2만 불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때 일하면서 사람이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모아둔 돈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 살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새로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많이 다녔는데 결국 이제 보면 볼수록 성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우리 그러지 말고 건물 삽시다. 네. 그런 마음에서 제가 기도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건물을 봤는데 정말 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진짜 땅 밟기도 하고 우리 성도인들 같이 가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 신문이 두 개 있어요. 한인 신문하고 교차로라는 신문이 있는데 네, 네, 네. 거기다가 제가 개척할 때부터 저희 교회 행사를 이렇게 계속 실었어요. 반페이지를 고정으로 사서. 그러면서 이제 뭐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뭐 글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이제 그 큰 기사거리, 네. 사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실었었는데 이제 그때 드디어 은혜와 평강 보험교회가 성전을 구입합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라는 그런 문구를 냈는데 그 지역에서는 한 분이 그 신문을 보면서 막 가슴이 막 터질 것처럼 와 드디어 은혜와 평강 보험교회가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구입하는구나. 근데 그분도 사실상
뭐 좀 약간 좀 핸디캡인데 네네. 그 신문을 보면서 감동이 와서요. 네네. 저에게 형님한테요. 그날 보름치 받은 페이첵을 주면서 이 무명으로 다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건축이 시작되었고요. 한 달 사이에 한 30만 불 정도를 만들게 되었어요. 야, 놀라운 일이네. 예, 예. 하나님께서 예. 하시니까.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한테 선포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것까지만 네, 네.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약속 말씀 믿고 우리 한번 하나님이 살아의 역사심을 이번 교회에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네. 어떤 성도님은 건축 공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김치를 만들어 줄 테니까 판매는 교회에서 하고 또 뭐 이 모양 저 모양 또 아는 뭐 본토에 있는 뭐 선배 후배 뭐 목사님들 한국에 있는 아는 지인들부터 뭐 500불 1000불 이렇게 모여진 돈이요. 네. 그렇게 많이 모여졌어요. 네. 예.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네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예. 처음 개척하시고 물론 예. 이제 40일 기도 두 번 하시고 100일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도 받고 네.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 생 얼마나 어렵게 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은 정말 미약했지만 창대했다는 네. 그 말이 마음으로 와닿는데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네. 놀아도 교회 앞마당에서 놀아라. 그럼 이제 수지 맞는다 하는데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컴퓨터도 하고, 네. 정말, 또 찬양팀은 뭐, 걱정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악기 예, 많이 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뭐 다 비슷하게 있지만은 좀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 지역에 전도라든지 네. 선교는 또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교회 그 안수지사님 중에 한 분이요. 네. 옛날에 한국 그 유공 프로축구팀에 골키퍼 하던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자신 잘 노는 거예요. 야, 그분도 너무... 이제 그 축구를 통해서 이제 저희에게 오게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프로그램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청년들을 훈련시키기를 많이 훈련시키는 방법 가운데요. 한국에서 말하는 그 국토 행단 있잖아요. 네, 네, 네. 국토 행단 할 때 그런 것처럼요. 앵커리지 지역을요. 이 대학 이 청년들이 대학교 그러니까 방학이 시작되면 뭐 3박 4일 정도를요. 그냥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예,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뭐 God bless you, Jesus love you 뭐 그런 많은 사인을 들으면서 돌면서 그렇게 훈련 받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는 전 알래스카에서 앵커리지는 네.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알래스카 내에서도 선교지가 정말 많이 있어요. 뭐 하다못해 육로가 없는 곳도 많이 있고 다 그래요? 예. 예. 알래스카는 5%밖에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나머지는 다 육로가 없어요. 네네. 예. 뭐 앵커리지는 뭐 인구도 많이 살고 공항도 가깝고 뭐 네네. 모든 것이 다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베로, 네. 베델, 롬, 뭐 카치고 네. 그런 지역은 아예 육로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그런 지역 가운데 있는 어떤 뭐 원주민들이 자녀들이 앵커리지 나오는 걸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도시 그 섬에 있는 친구들이 도시 나오는 걸 바라는 것처럼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는데 뭐 그러니까 포토줄라이를 기점으로 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네. 그런데 그 베델이라는 한 도시는 그게 저희 비행기를 통해서 그곳에 가면 네. 그곳에서 50개 또 이렇게 에스키모 빌리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포토줄라이 때 행사 때문에 다 그 베델이라는 작은 도시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부스도 두 개 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장소도 빌려서 찬양 콘서트 뭐 인형 핸드마임 뭐 군무 네. 하다못해 미용 선교 이런 걸 많이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앵커리지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고요. 또 꼭 여름철 겨울철에 그들에게 또 이렇게 옷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음식도 해주고 뭐 그런 모습 가운데 있고요. 또 한인들에게는요. 네. 저희 교회가 이제 앵커리지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그냥 젊은 친구들이 많다라고 네네. 소문난 교회라서 네. 활동이 왕성하니까 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신문에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게 그래서 그냥 전도의 툴이 저에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특히 젊은이들이 네. 그 전도 사역이 아주 흥황했네요. 네네. 예. 뭐 앞으로도 더 흥황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뭐 좀 딱딱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요즘 보면은 뭐 다원주의라 그럴까. 네. 정말 꼭 교회를 나가야 되냐. 그리고 또 예수님 꼭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네. 다른 종교로도 구원을 받는 길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또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목사님의 그 의견 좀 어떠신지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저희가 특별히 순복음이니까 뭐 꼭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죠, 뭐 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큰 소리 기도해도 되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냥 내가 뭐 하나님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 같아요. 자기만의 변명, 자기만의 핑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민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냥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인 사람은 정말 열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형식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저는 말씀 모릅니다. 뭐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 한 얘기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한 정말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그거 했어요. 네. 성경 공부라든지 그래서 모름에서 알므로, 알면서 삶으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언제까지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고 안다면 우리가 실천적인 모습이 돼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삶으로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어요. 네. 예. 지금 말씀한 대로 정말 그 모름에서 알므로, 알면서 그 삶으로, 그 삶과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합리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나는 기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개인적인 그 만남은 못한 채 다른 것을 변명하는데 이렇게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알래스카 하면 좀 일반 사람들이 똑같은데 사람 사는 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또 그곳에서 또 생활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청년 사역이라든지 그 세대 간에 무슨 갭은 없나요? 아 일단은 이제 원래 알래스카 자체는요. 네. 그 뭐 많은 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추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알래스카 땅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앵커리지 지역은 그래도 뭐 알래스카 내에서도 좀 그래도 좀 따뜻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알래스카의 그 이민자의 특성이 뭐냐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 아픈 게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노인분들하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많은 혜택을 주는 그래서 뭐 노인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노인한테 베네핏 노인분들한테 베네핏을 많이 주는데 네. 이제 알래스카의 이제 한 가지 아픔이라면 이제 뭐 본토에서 많은 분들이 때로는 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니면 어떤 중독의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알래스카 하면 돈 많이 번다. 그렇게 와서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자꾸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오히려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표현하자면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그 예배석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배석 교회가 사랑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단을 막기 위해서 결국 서로가 사랑이 식어지고 의심하면서 이제 결국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정말 순수했던 이 이민자의 삶이 자꾸 외부에서 이입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층들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또 뭐 어르신들은 자꾸만 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는 뭐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제 물질에 대해 많이 얽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순수했던 부분들이 퇴색되어져서 오히려 좀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유입된 그 인구라든지 기존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로 합해서 나갈 적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 그 가족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좀 외람되지만 목사님의 그 어려운 가족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을 됐다는 것이 저희들이 귀감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저희 가족은요, 네. 저와 저희 아내와 아들 둘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저희 큰 아들이 데니엘이고요, 네. 작은 아들이 데이빗인데, 네. 그 데니엘이 그 대학교 3학년 올라갈 쯤이죠. 그러니까 7월 달이니까 2012년 7월 13일 날, 그 저희 교회 한참 성장해서 뭐 재적이 한 170명 될 때예요. 아, 예. 새로운 성전 구입하면서 네. 많이 이제. 근데 그때에, 부목사님하고 또한 전도사님하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끝내놓고 앵커리지 한 2시간 떨어진 지역으로다가 캠프를 떠났어요. 캠프를 떠났는데 거기서 저희 성인들은
이게 2012년 7월 13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금요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네네. 이제 부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청년들이 캠프에 있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뭐 웅성웅성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캠프에 함께 하지 않은 청년들이 그래서 그러다가 좀 있다가 저희 아내가 제가 설교하는데 그러는 게 목사님 캠프에서 사고가 났다는데 저희 아들 그 대니엘이 숨을 안 쉰다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 당시에 설교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그 주님께서 책망받은 다섯 교회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순결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편리로 바꿔버렸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결국 라우디아 교회 가서는 열정이 식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뭐 성도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아우 나치란 나라 너무 많이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너희 힘이 없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요.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자 캠프에서 사고 났다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캠프에 함께 하자는 장로님이 캠프에 있는 부목사님과 연결을 했어요. 계속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났더니 장로님이 강대사님 오더니 목사님 우리 태원이 천국 갔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고 깨끗한 영혼 하나님께 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부르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좀 있는데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어쨌든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한 권사님이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강대상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 제가 아 다른 거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강대상을 지킬 수 있는 게 나 주의 종 맞구나. 아 주님께서 평안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교에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태원이 너무 순수하니까 장기 기증합시다. 그래서 아 나에게 임했던 평안이 또 나의 아내에게 임했구나. 그래서 병원에 바로 전화했더니 아무리 젊어도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는요. 장기를 기증받을 수 없대요. 아 그래요. 예, 그 대신 이제 여기 안구만, 눈만,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 저희 안구만 누구한테 저기 했는데요. 두 명한테 했고요. 캠프에 사고 나면서 이제 뒤에 있던 자매가 혼 상태에 있었는데 그 자매 때문에 또 그 자매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은 더 아픔이 있었죠. 그 자녀, 그 자매님의 그 깨어나기 위해서 교회에서 20일 릴레이 금식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그 자매가 회복됐는데, 아,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자매의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라 교회를 상대로 우리 죽은 아들을 상대로 캠프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또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재판을 한 4년 동안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많이 힘들었고요. 예. 뭐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 그 재판 과정 또 아들을 잃으면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청년들 또 하다못해 그 지역의 좁은 지역의 소문 때문에 어떻게 목사들이 죽냐고 그렇죠. 그래서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3분의 2가 나가더라고요. 아 예, 그런지. 예, 예. 그게 좀 더 아팠고요. 그렇게 오면서 제가 어떤 말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침묵을 선포했어요. 예. 말해봤자 눈덩이처럼 더 크게 들어오니까 침묵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자. 뭐 진짜 내가 아무리 사실입니다 얘기해봤자 결국 그렇죠. 그냥 저에게 돌아와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 4년 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셨는데 그리고 2012년 7월 달에 그 일을 겪었잖아요. 네네. 2014년도에 한국에 저희도 이제 순복음교회니까 여자 교회에서 선교사 대회를 할 때 5월 30일에 한국을 나갔는데 네. 예, 저희 아내가 갑자기 뭐 그냥 뭐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기억 못하고 숫자도 예, 예. 못하고 그래서 때마침 저희가 건강검진 예약이 있어서 한 이틀 있다 갔더니 예, 뇌경색이라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희 아내가 자꾸만 미국 들어가자고 했는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강북 삼성병원에 네, 예, 뇌출혈 집중실에 입원해서 약물 치료 받으면서 지금도 약은 먹고 있지만 뭐 그래도 좀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때 가장 크게 깨달은 게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데 아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요. 제가 어디 가서 간증하면 남편들이요. 아내가 큰 소리 칠 때 감사하라고 예,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어떻게 그렇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아픔도 있었었고요. 예. 저희 또 작은 아들이 형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죠. 그렇죠.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고요. 뭐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이거 다 저게 예.
예, 저희 가족은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아멘. 이어지는데 아멘. 정말 그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뭐 믿는다고 안 닥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께 평강, 평안을 아멘. 허락하신 아멘.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또 다시 한번 찬양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화제를 바꿔서 네. 이게 해외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뭐 한두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목회하신 선각자로서 먼저 하신 목사님으로서 나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해외 목회 외국에서 선교할 거 이제 목회할 때에 혹시 필요한 조언의 내용이 좀 이 교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민자의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민자의 그 아픔 하다못해 뭐 옛날 저보다도 더 먼저 이민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냥 뭐 병원 갈 돈이 없고 그렇죠. 타이레놀 두 알이 만병통치약이다. 네, 네. 뭐 에드빌 두 알이면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았고 하루에 진짜로 뭐 자녀들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16시간씩 막 일하면서 그 생활했잖아요. 네. 또 한 지역에 오래 있던 분들이 다 대부분 성공을 이뤘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민자의 삶 자체가 결코 쉽진 않은데 주의 길을 가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의 네.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네. 그냥 뭐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민자의 삶을 정말 깊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아야 상대방을 알아야지 그렇죠. 뭐 좀 마음을 어루만지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접근할 것인가를 찾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아는 어떤 지식적인 거 아니면 내가 또 만난 그 주님을 그냥 무조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이민자들은 더 그렇죠. 오히려 상처받고 대부분의 이민 교회들이 한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봤을 때 보면 뭐 신분의 문제 아니면 또 영성 뭐 또 정서가 다른 문제들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드시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겠지만 먼저 좀 알고 네. 먼저 정말 내가 그걸 먼저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행한 다음에 하다못해 또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뭐 어차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건 섬김이고 나눔이고요 사랑이고요 결론적으로 사랑의 목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네.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우리가 뭐 그냥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건 끝까지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내려놓고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의 정도 다듬어지고요. 네. 훈련되어지고요. 정말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걸 깨닫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면서 정말 저는 제가 믿는 건 그거예요.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쓰신다. 끝까지 준비해. 난 정말 크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정말 내 생명 허락하신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고 싶다. 뭐 꼭 드러나서가 아니라 네. 뭐 크고 작은 건 인간이 나누는 거라고 그렇죠. 하고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영역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약물이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의 저기 바운드리 안에서요. 때로는 정말 비록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요. 네. 누군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다면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믿을 때 뭐 10년 전, 20년 전 간증이 아니라 네. 진짜 날마다 크고 작은 간증들이 모여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뭐 주의 종의 길을 네. 걸어가겠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민자의 성도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그것을 꿈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예. 동의합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 지망하는 그 후학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이 예. 그렇게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사랑 예.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그 내용이 정말 네. 모든 분들에게 전달돼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람하지 않고요. 네. 뭐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목사님 네. 기도 제목이라든지 예. 뭐 향후 비전을 좀 아울러 정리해 주시죠. 예, 제가 알라스카 앵커리지가 서울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 성도님들 그게 항상 그 얘기예요. 알라스카에서 앵커리지에 살게 한 이유는 네네. 알라스카를 섬기라고 한 거지 뭐 다른 어디 멀리 가서 섬기려 하겠다보다는 네네. 정말 많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지죠. 알라스카 그렇죠. 육로가 없으니까요. 네네. 뭐 더 많은 경비가 들면서 거기 섬기는 것처럼요. 그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비록 저희 알라스카는 계속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면 정말 이민교회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때로 힘들다 어렵다면 정말 함께 가서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정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또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가서 섬기고 또한 간증으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네.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목회자가 돼서 쓰임받기를 그냥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아멘, 아멘. 또 크게 쓸 줄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정말 앞으로도 정말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 선교사역 또 전도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게 밥신대 귀한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알래스카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호영 목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